네, 이데일리 TV입니다. TLB, SKC, SK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 스튜디오 드래곤, 에코프로 위메이드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삼성바이오로직스, NC소프트, 리메드, 삼성전자, 펄어비스, 성우하이텍, 비트웬 위메이드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삼성전기, EST, 그리고 A테크솔루션, LOT백큐움, AD테크놀로지, PSK, 테크윈, 현대비엔지스틸까지 올렸네요. MTN은 파트론, SK바이오팜, 한미반도체, 크리스FNC, SKC, 코스모신소재, 솔렘, 롯데케미칼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어김없이 세 가지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제가 SKC를 네.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세팅이 좀 늦어져서. 예. 네. 그, 뭐, SKC가 오늘 약간 이제 도찌 모양이 나오고 있고, 오늘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강했었던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뭐 메타버스, 뭐 NFT 뭐 관련된 종목권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저는 뭐 SKC는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올해 그 실적이 계속 좋아진 모습을 확인됐습니다. 근데 그 좋아진 것이 이제 IT 반도체 소재 쪽하고 이제 그 동박 관련해가지고의 어떤 성장 모멘텀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화학 부분도 나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배터리 반도체 소재 사업 부분의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SKC 올해 주가 올해뿐이 아니죠. 작년부터 주가를 끌어올리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동박 사업 부분인데 예. 동박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얼마나 늘어나는 부분들 또 대응을 잘 할 수 있느냐인데 말레이시아 공정 사업 부분이 계속해서 공장이 증설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공정이 증설되면서 동박 수요를 계속해서 충당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 응급제 이번 영국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진출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이러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간다는 것도 내년의 주가를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최근에 뭐 2차 전지주가 대부분 비슷합니다만 SKC도 7월 때부터는 이렇다 할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우상향 기조를 다시 한번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 그건 저 매물대 돌파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22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증권가에서는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네. 이런 분석들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장에서는 좀 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박과 실리콘 응급제 이쪽으로 함께 또 보시면 될 것 같네요. SKC였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는 PSK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예.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10% 정도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뭐 오늘 상당히 강세 흐름을 이어주고 있지만 좀 눌림목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그 미국의 반도체 투자가 거의 이제 확장이 됐죠. 그래서 장소까지도 거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반사익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PSK가 그전에 삼성향 매출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 약간 매출 공백이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관련된 매출 공백이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은 스크래치가 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매출자가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 삼성 매출이 좀 줄어들어서 전체 실적에 영향을 받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그 8월 달에 주가가 한번 고꾸라지갔었던 것들이 약간 특허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 불미스러운 약간 뭐 얘기가 좀 있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 이슈가 실제로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PSK는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라든지 성장 모멘텀을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평가 인식이 있었고 그 이후에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메모리향 판매 호조 또 비모리 판매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간다라면 이제 그 지난 고점 때 네. 한 그 4월 달
8월, 4월 달부터 8월 달 사이에 형성돼서 고점대를 이제 막 돌파시키는 거거든요. 4만 7천 원 정도를. 그리고 지금 뭐 IT,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를 띄고 있지만 계속해서 IT 섹터는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PSK는 전 충분히 뭐 한 5만 원 중반까지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뭐 한 4만 뭐 7천 원, 뭐 8천 원 이렇게 언저리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일단은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단순하게 많이 올랐다는 식으로 해서 매도를 하게 된다라면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4만 7천 원, 4만 8천 원대까지 눌림목이 나온다면 매수의 시점으로 활용해보자라는 의견이신데 사실 오늘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급등하고 있는 네. 모습이에요. 뭐 당연히 대장주로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PSK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제주 반도체도 있고 한미 반도체도 있고 원익 IPS도 네. 정말 많잖아요. 네. 그중에서 좀 종목들을 몇 가지 골라본다면 어느 쪽을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오는 부분들은 이제 D램 가격이 좀 안정화돼서 일단 예. 기대감들 그리고 DDR5라든지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최근에 반도체 업종 중에서 강세를 띄었었던 섹터가 DDR5 관련된 후공정 쪽이 강한 기업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DDR5로 생산이 전환이 된다라면 후공정의 교체 수요가 상당히 많거든요. 전공정보다는. 그래서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제 전공정이나 소재 부품 쪽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삼성전자도 이쪽에 대해 관심이 있고 SK하이닉스도 이와 관련된 사업 회사를 좀 인수하거나 계열사를 좀 집중 육성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반도체 쪽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선별적인 대응을 좀 옥석가리를 한 다음에 좀 매수를 하신다라면 저는 지금 상승이 끝이 아니라 최소 12월 중순까지는 이런 상승 모멘텀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메타버스, NFT, 2차 전지 섹터가 특히 메타버스하고 NFT는 저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 관련된 자금들이 이런 IT 쪽, 반도체 쪽으로 좀 옮겨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뭐 에이펙트, 솔브레 이런 것들도 지금 받으면 좋긴 하겠네요. 그동안 네. 많이 빠졌으니까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얘기 좀 들어봤고 다음 종목은 또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네, 오늘 뭐 IT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제가 좀 많이 좀 언급을 좀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 전기 역시 마찬가지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난주에 뭐 오늘도 약간 그런 종목군들이 있지만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이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애플이 2025년도에 뭐 전기차 뭐 아예 운전대가 없는 전기차를 출시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관련된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데 뭐 삼성전기 뭐 LG이노텍 어쨌든 뭐 애플카 관련된 건 아니지만 애플 아이폰 관련해가지고의 매출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신다라면 안정적인 매출처가 있다라는 거 충분히 실적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네트워크든 뭐 서버든 그 고사양 제품들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예요. 그와 관련해서 MLCC 역시 마찬가지로 성장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 뭐 삼성전기 하면 MLCC로 최근에는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MLCC의 성장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다른 경쟁 기업하고 비교해 본다면 삼성전기 같은 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관련해서도 저는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목하는 게 이제 기판이거든요. 패키지판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급등세를 띄었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별로 약했었는데 삼성전기도 이런 기판 관련해서 매출이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기판 사업 부분은 최소 2, 3년 동안은 조금 더 성숙이 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대부분의 예측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흐름에서 보신다면 삼성전기의 주가가 지금 이렇게 좀 18만 원 이하에 있을 만한 이유는 별로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올해 내년 올 마무리 남은 시간 혹은 내년에
삼성 전기의 어떤 재평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일단 한 20만 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는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전기는 또 키움증권에서 전기 전자주 중에서 최선호주로 꼽기도 했네요. 삼성 전기 지금 현재 17만 8천 원, 2%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관심주 체크해 볼 텐데요. 보물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시장 속에서요. 네. 최근에 소리 소문 없이 강했던 섹터가 IT 쪽이었고, 그러면서도 IT 스마트폰 부품주, 그 안에서도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했었던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아주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뭐 MCNX 같은 경우도 조금은 다시 한번 5만 원 돌파를 좀 시도를 하고 있죠. MCNX가 먼저 움직인 다음에 약간 이렇다 모습을 못 보여주다가 이제 다시 좀 힘을 좀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3분기가 상당히 좋은 실적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4분기 뭐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모바일용 카메라 매출이 늘어난 것이 3분기 실적을 호전시킨 요인 중에 하나인데, 저는 뭐 내년 네, 삼성전자 신제품 관련해서 갤럭시 S20인가요? 그러니까 신제품 출시 관련해서 어떤 추가적인 매출 증가는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너무 뭐 걱정할 필요 없다. 계속해서 뭐 애플만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신제품이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간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뭐 엄밀히 따지면 MCNX가 삼성전자 때문에 주목을 받았었던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연초에 주목을 확 받았었죠.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뭐 자율주행 이슈가 그렇게 뜨겁지 않았기 때문에 좀 계단식 하락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차량들의 거의 대부분이 반자율주행 기능이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특히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기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해서 카메라 수요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차량용 카메라 관련해서 MCNX의 성장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최근 약간 고점 때 4만 8천 원, 5만 원에서 머뭇거리는 것 중에 하나는 지난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좀 지지부진한 좀 장기 횡보 자리였기 때문에 강하게 돌파를 못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저는 모멘텀이 생기면 이 자리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목표가는 5만 2천 원 일단 단기적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4만 6천 원 잡고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CNX고요. 현재 4만 8,100원 강보합권에 놓여져 있습니다. 현재 시점부터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5만 2천 원, 손절라인은 4만 6천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CNX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